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이곳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립니다. 송원근, 차지환, 이호건, 한국민, 박광희, 진알렉스 지휘, 이민식, 김정호, 강병모, 손주형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왼쪽을 선택했는데요. 블로킹! 막힙니다. 김정호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받았고요. 오른쪽 선택! 반대쪽을 때립니다. 역시 차지환! 앞선 서브를 넣었던 엄윤식 선수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인데요. 들어옵니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차지환. 진 알렉스 지휘. 네트를 맞았습니다만 잘 넘어왔습니다. 뒤쪽에서 때립니다. 들어왔습니다. 떨어지는 볼 강력한데요. 받았고요. 속공 들어옵니다. 에이퀵. 앞선 득점을 올렸던 강병모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아, 떨어지는 볼 느린데요. 뒤쪽에서 일단 넘겼습니다. 잘 받았고요. 백토스 뒤쪽에서 강타 막아냅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연타로 성공. 스코어 7-5. 안전하게 받았고요. 왼쪽을 내줍니다. 들어옵니다. 잘 받았고요. 세팅 이후에 시간차 이번에는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났을 때 이 선수들의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여기서 스파이크 강력합니다. 김정호 따라가야 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높은 서브 잘 받았고요. 그대로 밀어넣기 연타로 이호건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빠르게 그대로 속공 들어옵니다. 뚝 떨어지는 볼 잘 받았고요. 왼쪽 선택 오픈성 디그가 됐습니다. 네트 앞쪽에서 왼쪽 선택 그리고 블로킹 하지만 살려있습니다. 이상혁 이후에 한국민인데요. 들어옵니다. 떨어지는 서브 잘 받았고요. 이후에 두 명 시간차 들어옵니다. 강병모. 아, 여기서 네트에 맞으면서 결국 이렇게 1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세트 스코어 25-21로 경희대학교가 1세트를 먼저 잡아갑니다. 이호건의 서브 안전하게 잘 넘겨줬고요. 네트 위쪽에서 속공 들어옵니다. 스파이크 서브 잘 받았습니다. 에이킥 응수합니다. 송원근 떨어지는 볼 굉장히 빠릅니다. 왼쪽 선택 강병모인데요. 경희대학교 2세트를 좀 편하게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엄윤식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차지환 안전하게 넣어줬고요. 세팅 백토스 알렉스가 마무리해줍니다. 강한 서브 차지환이 잘 받았는데요. 우선 넘어갔습니다. 이후에 백어택 들어옵니다. 강병모 직선 서브 받았고요. 백토스 강타 들어옵니다. 기합이 이곳 경기대학교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손주영의 서브 왼쪽 선택 이후에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떨어지는 볼 받았고요. 빠르게 움직입니다. 속공 들어옵니다. 엄윤식 원포인트 서브를 넣어줍니다. 높이 뜬 볼 왼쪽 선택 블로킹 공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기회를 줍니다. 공은 살아있고요. 세팅 이후에 백어택 블로킹 공은 살아있습니다. 랠리가 길어지는군요. 백토스 강타 알렉스 마무리해줍니다. 점수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서브 그대로 에이퀵 들어옵니다. 송원근 10점차 점수가 벌어져 있습니다. 세팅 빠르게 들어옵니다. 경희대 서브 떨어지는 볼 이 공이 들어옵니다. 나이스 오프 빠른 서브 살려냈습니다. 디그가 됐어요. 우선 넘기고요. 인하대학교 쪽 왼쪽 선택 오픈 직선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백어택 마무리해줍니다. 세트스코어 25-15점 10점차 굉장히 큰 점수차로 경희대학교가 2세트 마저 잡아냈습니다. 잘 풀어가길 바라야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왔다는 판정이군요. 행운의 서브가 됩니다. 활짝 미소를 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선택 강력합니다. 차지환
좋은 모습을 강빙모 선수가 보여줍니다. 왼쪽 오픈성 블록 맞고 살아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쪽 왼쪽 오픈 블록킹 랠리가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기 연타로 들어갑니다. 강병모 서브 강력합니다. 잘 받았고요. 그대로 백어택 차지완 성공 들어옵니다. 스코어 8-5 다시 리드를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왼쪽 들어갑니다. 차지완 떨어지는 서브 잘 받았고요. 왼쪽 선택 그대로 찔러봤습니다. 큰 리드를 갖지 못하고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왼쪽 선택 강력합니다. 그대로 때렸는데요. 들어옵니다. 주심의 판정으로 인하대학교의 득점이 선언이 됐습니다. 백토스 이후에 강타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이 서브 안전하게 넘어옵니다. 네트 앞쪽에서 그대로 블록킹 포인트 주먹을 불 끈집니다. 진알씨 빠른 서브였는데 잘 받았습니다. 왼쪽 선택 오픈성 들어옵니다. 강력하게 김정호 경희대 서브 느리게 잘 받았고요. 높은 토스 왼쪽에서 선택했는데요. 들어옵니다. 김성수의 서브 강경모가 받았고요. 백토스 이후에 오른쪽 선택 직선타 들어옵니다. 진알렉스지 위에 포인트. 스코어 22-21에서 따라붙는 인하대학교 다이렉트로 밀어넣기 들어옵니다.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박광희의 서브 김정호가 받았고요. 블로킹 이후에 들어옵니다. 인하대학교가 올라갑니다. 이스 왼쪽 선택 차지환 살아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왼쪽 오픈 블록 맞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차지환인데요. 맞고 벗어납니다. 왼쪽이 안전하게 잘 넣어줬고요. 밀어주기 연타 살려져 있습니다. 왼쪽 선택 오픈성 그대로 맞고 디그가 됐어요. 경희대학교 포기하지 않습니다. 백어택 인하대학교 3세트를 잡아냅니다. 28-26으로 인하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이호근의 서브 동선이 겹쳤는데요. 에이퀵 들어왔습니다. 엄윤식의 첫 포인트. 경희대학교 백터스 이후에 알렉스 직선타 맞고 성공합니다. 이나대 서브 잘 받았고요. 왼쪽 오른쪽에서 알렉스 공은 살아있습니다. 직선타 들어옵니다. 차지환 접전 경기가 되겠는데요. 왼쪽 선택 오픈성 그대로 성공. 3번 손주영 선수의 서브 박광희 선수가 잘 받았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옵니다. 앞선 상황에서도 라인아웃으로 판정이 됐는데 조심히 터치아웃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대로 뒤에서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왼쪽에서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차지환 스코어는 12-6 6점의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조금 불안한데요. 김정호가 앞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강력하게 디그가 됐어요. 다시 한번 차지환인데요. 들어옵니다. 차지환 7점 차입니다. 그대로 다이렉트로 강력합니다. 서브 네트를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대로 다이렉트로 송원근 서브 맞고 여기서 들어옵니다. 서베이스 알렉스 지휘 다시 한번 네트를 맞고 하지만 이번에 인하대는 살려냈습니다. 백토스 이후에 강타 살아있습니다. 빅든 볼 알렉스인데요. 블로킹 맞고 기어나온 볼 백토스 이후에 랠리가 길어집니다. 이현우 그리고 왼쪽 선택 들어옵니다. 이창진 다시 차지환 선수가 인하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공을 살려냅니다. 그대로 백어택 이 공은 들어옵니다. 경희대학교 포인트
김정호. 여기서 서비스 이승호 선수. 경기장이 모두 숨죽여서 이 서브를 지켜보는데요. 에이스가 기록됩니다. 인하대학교 스코어 22-18. 넉 점차 높이 떴고요. 뒤쪽 백토스 강타 김정호. 경희대학교의 운명의 서브가 진행됩니다. 백토스 이후에 강타 차지환 실패가 없습니다. 진 알렉스위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강력한 서브 여기서 벗어나는군요. 이렇게 서브 범실로 인하대학교가 한 점을 더 가져가면서 스코어 25-21 4세트 인하대학교가 잡았습니다. 잘 들어갔고요. 왼쪽 선택 차지환인데요. 성공합니다.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엄윤식의 서브 잘 받았고요. 네트 앞쪽에서 A킥인데요.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한국민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네트 앞쪽에서 백토스를 선택했고 알렉스인데요. 이 공은 들어왔습니다. 서브 잘 들어갔고요. 그대로 A 속공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다시 인하대 쪽 백토스 이후에 왼쪽에서 블로킹 성공 손주형. 이제 8점의 고지에 올라서면서 양 팀이 코트 체인지를 하겠습니다. 이 서브가 조금 흔들리는데요. 왼쪽 선택 차지환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차지환입니다. 팽팽한 분위기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높이 떴고요. 차지환 강 스파이크 들어옵니다. 리시브가 됐고요. 그대로 백어택 들어옵니다. 인하대학교는 남아있는 석점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왼쪽 선택 강력한 이창진 하지만 공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은 들어옵니다. 진알렉시위 그대로 떴고요. 밀어넣기 연타 블로킹에 막히는데요. 인하대학교가 가져갑니다. 2017 시즌의 라이벌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두 팀 질수 상황입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오른쪽 블로킹 맞고 들어갑니다. 경희대학교가 먼저 올라갑니다. 진알렉스 지휘. 경희대학교가 잡게 된다면 흐름을 바꿔놓은 굉장히 멋진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 볼은 들어옵니다. 인하대학교 서브를 넣습니다. 안정적인 이후에 강타 들어옵니다. 차지환 이호건 강 서브 잘 받았고요. 백토스 이후에 진알렉스 지휘 그대로 벗어나면서 인하대학교가 이 대역전 드라마의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5세트 접전까지 펼친 끝에 세트 스코어 3-2로 인하대학교가 경희대학교를 잡아냈습니다.